화요일장 개장전 준비에 마무리 체크인 스탁입니다.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체크인 스탁 오늘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강달러 유가 상승 조합의 시장 영향은 10월 들어서 미국 장도 좀 거세게 올라왔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강세가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밤사이에는 달러 인덱스 소폭의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또 밤사이에 일단은 2% 하락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스라엘 쪽에서 이란 쪽에 대한 핵심 시설들, 뭐 핵이라든지 뭐이 원유 생산 이런 핵심 시설들에 대한 공격보다는 군사 시설 쪽으로 좀 공격을 선회할 것이다. 미국 쪽에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듯한 좀 완화된 스탠스가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오늘 새벽에 좀 하락을 하면서 71달러 선까지 유가가 밀려나기는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 쪽의 변수에 따라서 상승 가능성도 여전히 좀 내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두 가지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유가는 많이 올라가는 건 좋지가 않죠. 어느 정도 적당선으로 뭐 물가 수준에서 올라가는 것은 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유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기의 호조를 반영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뭐 경기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하나에도 변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한데 최근에 유가의 움직임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약세를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지정학적 우려가 반영되면서 오히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 더해지고 있는 건 중국의 부양책 때문에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들썩일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봐야 네.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이제 원재료를 수입하는 입장이니까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데요. 더 중요한 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이란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뭐 유가가 뭐 100달러 갈 수도 있고 현재 가격에서 별로 안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비용 통제 문제로 부담이 되고 있는데 네.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불확실성이 적어도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쌓여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는 물량도 상당 부분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일단 원자재 쪽에 봤을 때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환율인데요. 환율은 적어도 그 9월 말까지는 급격하게 내려와서 1,300원을 깰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결국은 우리도 금리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3.6까지 낮아졌다가 4.1까지 급격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원화가 다시 급격하게 약세로 가고 있죠. 이것도 너무 또 속도가 빨라서 1,360원까지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증시에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요소는 아니죠. 원화도 안정된 상태로서 강세 정도를 나타내야 오히려 외국인들 수급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출 기업들의 개별 기업의 실적에는 환율이 이렇게 약한 것, 원화가 약한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증시 전체의 수급의 입장에서는 원화가 이렇게 급격한 약세를 보이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재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두 가지 재료를 살펴봤을 때 우리 시장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이 거시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거시 변수들의 흐름이 10월 들어서 가팔라지고 있는 게더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제어가 가능한, 예측이 가능한 레벨 정도에서 움직임이어야 되는데 1,300원 초반에서 1,360원이면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땐 너무 급격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유가도 70달러 아래에서 안정되나 했더니 급격하게 좀 올라와서 추가적인 방향성을 뉴스 재료에 따라서 계속 모색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업종별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투자 전략상으로 연결해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제가 뭐 휴가 가기 전에 천연가스에 대해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다면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의 베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아, 중국의 부양책과 더불어서 물동량의 감소라든지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전반적인 어떤 이런 원자재 가격의 강세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자재 측면을 한번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투자 전략상에서는 결국 만약에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서 그 원화의 가치가 내려가서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 수출주의 강세가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수혜를 본다고 할 수 있는 자동차나 반도체가 여기선 힘을 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원자재 쪽에 뭐 투자할 수 있는 뭐 방안이 있으시다면 뭐 여러 프락시들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관점에선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출주들의 반등이 나타난다면 아무래도 증시 전반에 좀 온기를 돌릴 수 있는 중요한 종목들이니까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가장 대표적으로 환율에 좀 민감하게 실적이 반응하는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을 한번 눈여겨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 국채가 이제 편입이 되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좀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는 원화 안정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던데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70조 정도 가량의 돈이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예측치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한 번에 들어오는 돈은 아니고요. 네. 예상이 되었다면 이미 어느 정도 들어왔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채 선물로 이미 상당 부분은 커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게 미치는 영향은 뭐 장기적으로 봐서 뭐 원화 안정성에 나쁘진 않을 텐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급격하게 국내 뭐 금융자산에 외국인 자산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양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1,303원 선까지 최근에 9월 말에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1,360원 선을 위협하는 또 이런 원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 금리 인하와 함께 또 중국의 부양책과 함께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장 전반적으로는 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높일 수 있는 대목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로 원자재 가격의 글로벌 자금의 베팅 가능성, 그리고 또 원화 약세 속에서 그동안 좀 힘을 잃었었던, 원화 강세에서 힘을 잃었던 자동차와 반도체 주의 또 반격 여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금리 하락, 금융주 장세. 네, 금리를 어쨌든 낮춰주니까 좋긴 좋은 건 또 뭐 미국장과 유럽장의 고점 경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이런 금융주 또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네, 원래 뭐 10월 달이 배당 투자의 가장 적기이기도 하죠. 네. 뭐 보통 뭐 12월보다는 10월 달, 11월 달, 뭐 9월 달 정도가 어떻게 보면 뭐 배당 투자의 적기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우리는 뭐 밸류업 지수와 관련돼서 뭐 금융주들이 대거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그 지수가 산정될 때 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누가 산정했냐, 도대체 뭐 거래소가 일을 하고 있느냐, NC소프트 같은 기업은 왜 들어갔느냐, 산정의 기준이 뭐냐, 그럴 거면 코스피 100을 복제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네. 현재 구간에서 KB금융이 신고가를 나고 있고 최근에 수급에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대거 들어오고 있는 것은 저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불안정하다 보니 그것도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서 도대체 물류비는 왜 늘었지? 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들, 비용 통제와 관련된 그런 부담감들, 유가와 뭐 환율의 변화 같은 것들이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기업들이 과연 4분기에 공통적으로 대부분 어닝 쇼크가 나지 않습니까? 일회성 비용이 뭐 발생하다 보니까 뭐 보너스를 얼마 줄지를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4분기 실적은 항상 어닝쇼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도 벌써 대표 두 기업이 어닝쇼크를 냈고 4분기는 원래 어닝쇼크에 한해고,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도 볼 게 없겠네라는 그런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그런 쪽에서 좀 자유로운 종목이 뭘까를 고르다 보니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주에 대한 선택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금리가 하락에 들어가면서 금융주들은 전반적으로 두 가지 이점이 있죠. 은행주는 원래 금리가 낮춰주는 게 호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금리를 낮춰주면서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PF 문제와 따른 여러 가지 그런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타난 불확실성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가장 대표 기업들이 지금 반도체 하락이라고 하는 혹은 뭐 가전 쪽에 판매 둔화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 원인 때문에 실적이 하락한 것이겠지만 매출에 비해서 이익이 크게 하락한 것은 비용단의 문제가 분명히 생겼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대표 두 기업이 비용단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나머지 수출 기업엔 발생하지 않았을까? 저는 거의 뭐 99% 확률로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좀 떨어졌을 가능성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대표 내수 기업인 금융주는 실적의 변동성이 가장 작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선택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가 이제 밸류업 지수 결국은 뭐 고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 말고도 뭐 대부분의 증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있는 밸류업 지수이기 때문에 밸류업 지수는 결국 수정될 수밖에 없고 거래소에서도 인정을 했죠. 수정할 거다라고 인정을 했고 네. 그렇다면 뭐 결국 대표주인 KB금융 같은 종목은 편입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근에 좀 수급이 몰리면서 어저께 증권주, 보험주, 뭐 대형은행주까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만 미국 시장과의 연관관계는 좀 떨어집니다. 미국 시장의 은행주는 은행주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인베스트먼트 뱅크에 가깝고 우리는 IB가 없잖아요. 뭐 증권사도 IB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창피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IB가 없고 대부분 뭐 증권주야 다 아시다시피 뭐 리테일 영업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다른 영업을 통해서 상품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은행들도 대부분 뭐 주담대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뭐 미국 금융주 올라간다고 우리 금융주 올라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금융주들에게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지금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이것이 수급 돌림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11월 4일에 또 대거 상장하는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그 밸류업 지수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따라서 수정 가능성, 이에 따른 KB금융의 편입 기대감, 나오는 모습입니다. 금융주 당분간은 시장의 관심을 모을 수 있겠다라고 보셨는데요. 종목을 선별한다면은 뭐 밸류업 모멘텀, 실적 모멘텀, 배당 모멘텀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주목해야 될까요? 지금 중요한 건 저는 실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금융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15% 정도의 비중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핵심은 대형주입니다. 뭐 중소형주가 혜택받을 가능성은 없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도 없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PF 부담을 벗어났을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형주로 가야 되고요. 대형주 쪽에서 보험주나 금융주 쪽에 최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베팅은 지금은 조금 늦긴 했죠. 그래서 지금 산다면 목표 수익률은 생각보다 꽤 낮아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지금 편입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사실 것은 뭐 좀 각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종목에 집중해 본다면 저는 뭐 대형주 쪽을 봐야 되고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건 배당이나 지수 편입 기대감보다는 실적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전망치를 챙겨보면서 이 3분기와 4분기에 좀 부진할 수 있는 실적 예상이 되고 있는 수출주 얘기해 주셨는데 그에 비해서 실적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대형 금융주 포트폴리오의 15% 비중 정도 필요하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 체크인 3는 1라운드 끝난 고려아연 2라운드 시작입니다. 네, 고려아연을 향한 MBK 파트너스 영풍의 그 공개 매수가 어제 일단 마무리가 되면서 다음 라운드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면으로 가게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발표된 것만으로 봐서는 MBK 쪽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뭐 발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자사주 매입에 성공을 하고 그걸 전량 소각했을 때도 50%에 거의 달하는 49%에 달하는 그런 지분을 MBK 쪽이 영풍과 합쳐서 확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간에 지금 그 재판 이슈도 있고요. 지금 그 가처분이 들어간 상황 아닙니까? 그 가처분과 관련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어쨌든 이게 3월 달까지 그 주총까지는 끌고 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그런 이슈들이 흘러나오면서 서로 제시된 가격 중에서는 뭐 고려한 쪽의 가격이 높기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와 있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다 의미 없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고려안의 가치가 이미 제가 보기에는 원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펀더멘탈 가치 이상으로 너무 뛰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략도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지금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셔야죠.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고 뭐 갑자기 변수를 만나서 급락할 수도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그 가격을 벗어난 상황이니까 소위 펀더멘탈 가격을 벗어난 상황이니까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욕심을 버리기보다는 비중을 줄이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상 이미 기존의 밴드를 모두 벗어났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슈가 끝나는 순간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고요. 해당 종목의 실적이나 업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MBK와 고려안 측의 경쟁 이슈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되거나 이슈가 방향이 전환되는 순간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전략적 접근은 하나입니다. 1라운드가 끝났으면 지금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풍 MBK 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2라운드 2차전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내년 3월까지 주총까지는 이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분할 매도 시그널을 내면서 이제는 추격 매수 의미 없다는 관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체크인 스탁이었습니다.